주민 여러분, 진짜 날도 덥고 농사일도 바쁘신데 이렇게 이제 연실 나와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요새 날 더워요. 더운데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은 이제 복도 지나가고 하면 조금 나아지겠죠. 나아지면서 우리 저 추진위 원장 하는 일에 더 열심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할의 대부분들을 아마 우리 이장님이 많은 부분들을 서포트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동네 일꾼이기 때문인 거예요. 동네 대표 일꾼.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동네 대표 일꾼이 이 동네 일을 탱개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다른 일을 하시겠어요? 이거보다 더 삶의 질에 인권이 유린된 이 현장을 헤매는 이장이 동네 이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이장님 보수 거의 없습니다. 봉사직이에요. 그 봉사직으로 하시는 분이 열심히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주시고 우리 이장님은 그러한 어른들의 고통과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김홍석 씨 주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주민 아니에요. 그죠? 네. 만내골에 대리들도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대리들은 주민이 되는지 모르는데 김호성 씨는 주민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저 지금 주진위원장이 여기 와서 군청 앞에 와가지고 이장 보고 군수는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데 내가 이장이 현직 이장이 군수는 물러가라 이렇게 하기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 입장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네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다른 사업도 이장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 왜냐면 물러가라는 빼고 딴 걸로 해라. 딴 걸로 할까요? 딴 걸로. 농장주가 무섭냐? 만내 농장 폐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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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도 공범이다! 만내 농장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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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내 농장 살리려고 피해 주민 죽일 거냐? 죽일 거냐? 죽일 거냐? 죽일 거냐? 상습 불법 만내 농장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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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장님, 저기 다리빨 2006년도에 공사할 때 다리빨 밑에 다 시커멓게 썩은 거 다 보셨죠, 이장님도? 저도 근데 그 당시에 그 만내 그 저 다리 농장을 사실은 추진을 해놓고 그만뒀어요. 추진을 해놓고 그만둬서 그 다음 이장이 그 공사를 할 때 저도 가서 봤습니다. 사실 보고 우리 그 저기 저 그 다리빨 공사를 할 때 우리 저 만내는 한 50전 60전 요 정도만 파면은 다 밑에가 바위 덩어리야. 다 밑에가 다 바위 덩어리인데 그 바위 덩어리를 이제 뭐 굴착기로 또 파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바위 덩어리 있는 데까지도 다 썩었어요. 사실은 다 그 썩은 것들 우리가 다 그 공사할 때 현장 다 공사할 때 다 봤고 그런 것들 뭐 지금도 다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증언하라 하면 다 증언할 수 있고 우리 어른들한테 다리 공사 자꾸만 여쭤보냐 이러면요 다리 공사가 11년 전에 놔진 다리입니다. 만내농장에 지금 김홍석 사장이 답변하는 것에 따르면 2011년도 이전에는 절대 작껍데기 덤이나 나무 껍데기가 싸놓은 그 현장에다가 분뇨를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떻게 썩었을까요? 안 버린 거가 2011년도부터 버렸는데 어떻게 썩었을까요? 그러면 그곳에서 버린 것이 아니면 농장 안에서 새겠죠? 새겠죠.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맞죠. 네, 잣껍데기 덤에다가 안 버렸으면 농장이 새는 거예요. 그 농장 새고 있는 거가 지금 다리빨이 어디예요? 하천이에요, 하천. 그 하천에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홍천강으로 흘러가고 있죠. 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지자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을 버리는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왜 몰라요? 안에서 버리니까.
양수기를 푸는데 그 양이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그 호수만 보이지? 맞죠? 작업대 위로 왜 호수를 끌고 다닐까요? 우리 임사장님 보신 것만 호수 끌고 다닌 거 그곳에서 똥물이 나왔냐 안 나온지는 몰라요. 그죠? 네. 우리 호수 본 얘기만 우리 어른들한테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예, 조금도 안 보태고 본 것만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아, 올 그 겨울 그러니까 한 2월쯤 됐나 농사철이 되기 전에 해동되기 전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아, 이런 일도 없었고 제가 시골 생활도 어렸을 때 아니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에, 그 행위가 뭔지는 몰랐어요 당시에. 근데 우리 그 잣더미를 보면은 잣더미가 이렇게 남산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우위를 보면은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거기 긁어냅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보면은. 그럼 그 작업대기 위가 이렇게 한라산 그 분화공원장 이렇게 해요. 그럼 거기에다가 물 호수를 쭉 끌고 직원들이 가서 그 호수를 다시 덮는 것 같더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는 그게 뭐는가 뭘 하는지를 뭐 신경도 안 썼고 몰랐는데 예, 훗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돌이켜 보니까 그게 바로 그 똥 버리는 자세예요. 그게 그거를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버린 게 10톤이랬는데 내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두 번 봤습니다. 그 호수 끌고 가서 그 위에서 이러는 거를. 또 그 모습은 제가 뭐 잣더미 올라가서 따라가서 본 건 아니지만은 틀림없는 똥처리 과정이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그 사체 얘기가 이제 요즘 많이 나왔는데 돼지 사체를 그 정도로 방치해서 마구 버렸다면은 아마 그동안에 그 돼지 그 사체를 그 잣더미 내지는 그 주변을 이용해서 아마 수만 마리는 갖다 버렸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루는 그 위에 그 개가 새끼를 낳았고 새끼가 당시에 다섯 마리인가 됐는데 그게 그 제법 컸어요. 근데 내 거가 아니라 아, 타인의 그 소유의 개였는데 그 주인이 뭐 3일이고 일주일이고 안 와. 그 다음에 밥을 안 줘. 그러니까 개들이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맨날 동네 다니면서 남의 개 밥을 얻어먹고 다녔는데 하루는 그것도 그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 그 해동되기 직전인데 한 번은 보니까 돼지 새끼를 뭘 먹걸래 이게 뭘 먹나 하고 가서 보니까 돼지가 상당히 컸어요. 새끼가 막 나는 새끼가 아니고 제법 삶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제법 큰 돼지를 갖다 놓고 그 이놈들이 그 뜯어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얼른 생각에는 이놈들이 배가 고프니까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온 줄 알았는데 이제 걱정했죠. 그래서 그 개 주인한테 개를 묶어놓던지 없애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되돌아가고선 주변을 어떻게 보다 보니까 똑같은 돼지가 다섯 마리가 더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돼지를 잣더미에다가 갖다 놓고 덮어버리니까 거기다가 그 죽은 돼지 새끼를 잣더미에다 묻으니까 개들이 배는 고프고 냄새 나니까 가서 허부적거려 갖고 거기 있는 돼지들을 갖다 이렇게 날고로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김홍석 씨가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쪽으로 한 번씩 와서 나하고 얼굴 마주치면 얘기를 한마디씩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돼지를 묻으려면은 깊이 묻어야지. 아, 그렇게 얕이 묻으니까 개들이 전부 다 파갖고, 물어다가 먹더라. 아, 이건 위생적으로 좀 안 좋은데, 기왕 묻으려면은 덜 거면 깊이 묻던지, 그때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또 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깊이 묻던지 개가 못 찾게 묻어야지, 갖다 슬쩍 덮으니까 개들이 다 물고 말이야. 온 동네 다 물고 다닌다고 그랬더니, 웃더라고. 예, 그 김홍석 씨가 당신은 그 웃어요. 그러더니, 이제 나름대로 알았다는 그 제스처를 하고 말은 별로 없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제가 그 이렇게 또 앞을 쳐다보다 보니까 그 외발 구루마 있죠? 외발 구루마.
이렇게 날르는 걸. 거기에다 직원이 돼지 새끼 또 갖다가 그 잣더미에다 또 묻더라고. 예? 이틀 후에. 그러니까 이 돼지가 그 상황을 보면은 돼지가 연간 죽어나가는 게 돼지 길르는 숫자의 5%에서 10% 이렇게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죽는 돼지가 수시로 나오는 거야, 수시로. 예? 그 많은 돼지, 3,500에서 4,000마리 되니까 하루에 죽어나는 양도 그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동안은 누가 제지하는 사람 없으니까 계속 잣더미 내지는 주변에 좀 큰 돼지는 뭐 지네 포크레인이 두 대나 있으니까 그걸로 파고 묻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운반해서 그 이 묻을 수 있는 거는 전부 잣더미에다 갖다 사체를 유기한 거예요, 그동안은. 근데 그 사실을 공교롭게 제가 그 작년도 아니고 다 그게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 있었던 일들을 제가 그 마침 그걸 보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사체도 중요하고 똥물도 중요한데, 올해만 그 제가 호수를 끌고 직원들이 그 위로 올라가는 걸 두 번 봤다면은, 그 많은 날, 그 짧은 한 두세 달 사이에 똥 가져가는 거 내가 못 봤던 것도 있을 거고, 내가 본 것만 두 번을 봤다면은 연간 거기에 그 매장되는 그 똥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군에서 이번에 조사해서 경찰서로 넘긴 그 서류에 보면은 여태까지 그 똥물을 버린 게 딱 한 번 있는데 그 양이 10톤이랍니다. 10톤. 10톤이면요. 나 하우스에 있는 그 물통이 그게 2톤일 거예요. 그거 다섯 개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섯 대면요. 그 제가 그 하우스에 물 줄 때 그 한 통 주면 어떨 때 모자라요. 그래서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틀어놓고 받아가면서 더 이렇게 주는데, 10톤 같은 건 버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딱 버린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흘러나간 거지. 근데 이 군에서도 그 먼저 있던 그 이상문 씨라는 분이 그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조서를 꾸며갖고 어제 보니 경찰서로 넘겼더라고요. 예,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에 그 버렸던 거, 거기 호수 끌고 올라가는 건 전부 똥물 버린 겁니다. 예, 호수 끌고 올라간 거는 잣더미에 호수를 끌고 올라간 거를 보신 분들은 그게 다 똥물 버리는 걸 본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사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주변에 거기서 일했던 분들까지도 거기에 뭐 수도 없는 돼지를 갖다가 그냥 갖다 묻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그거를 파볼 수가 없을 뿐이지 그 주변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돼지뼈가 상당량 아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리태만 홍천군은 만내농장 폐쇄하라! 폐쇄하라! 관리태만 홍천군은 만내농장 폐쇄하라! 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아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시죠? 지금 이 대책을 만드실 때 군수님이 N조까지 포함한 대책을 만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러면 부군수님이 빠지시고요. 아니, 지금 늦게 오셔서 뭘 잘 상황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 거인데요. 민간합동 대책반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거 얘기될 때부터 도와줬던 거고 여태까지 촬영 다 했습니다. 그거를 저기 부군수님 정도 시켜서 지금 주민들이랑 그대로 인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인사 먼저 지난번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한 게 그럼 뭐 1년 전에 인사한 게 유효합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한 번 이때 인사했으니까 오늘은 지금 오늘도 인사 드렸지 않습니까? 인사 안 받으셨어요? 그게 인사예요? 그럼 어떻게 인사해요? 녹취부터 하지 말라고 이해 당사 빠지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그 부분으로서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뭔가 해법을 찾아보려고 왔는데. 아, 그것만 하시면 되죠. 형 또 하지 말라고요. 제 3자분이 말끈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제 3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주민 대책위가 만들어질 때 일단 저거 끄세요.
아니 끌어올릴 이유가 어디 있는데요? 아니 제가 뭐 녹취까지 다니면서 얘기할 건 아닌데. 아 그럼 나가세요. 그 본인 나가신 거잖아요. 나갈까요 그러면? 아 이제까지 항상 하던 걸 네? 못하게 하세요. 그럼 군수님 만나면 되겠네. 부군수 만나서 뭐 얘기할 게 안 되면. 그 군수님 군수님 하시는데 군수님이 제가 다소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부부님 현장에 나가셨을 때도 예. 우리 대책위원장이 무슨 말씀 하시면 말꼬리 잡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말씀 안 하시면 안 되지. 제가 왜 그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야 예? 좋고 나쁜 게 옳고 그름이 예? 가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님은 그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제가 그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제가 그 전에 처음에 뵀을 때는 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알았었고 그 축사 안에도 좀 같이 들어가자 그러니까 대표님 분명히 안 들어가셨어요. 뭐 내 들어가서 봐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없다 해서 제가 일단 정부부터 먼저 내리고요. 지금 그 환경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됐습니다. 그거가 피해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피해 당사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마을 주민들도 마을 주민들만 피해 당사자입니까? 홍천시민 다 피해 당사자가 네, 지금 부군수님이 굉장하게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호수풀 굴절이 안 했으면 문제로 들어가실라요? 그거를 그 광의를 생각할 거냐 협의를 생각할 거냐 그 차이인데 지금 말씀드린 논리대로 하면 저 서울시민까지 다 피해 당사자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행정하는 서울시민들 좀 아는 안에 계신 분들까지 그렇게 해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 홍천문에 주민증 갖고 있는 시민이요. 제가 이제 서기로 말씀드려서 일단 여기 저 마을 당사자분들 상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죠. 아니 왜 그런 수로운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빠져서 얘기가 다 남는 거 그렇게 따지면 아니 제가 홍천문에 네. 정확하게 가셔야 될 걸 이 자리가 왜 만들어졌냐고 사퇴하지 마세요. 사퇴질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무슨 삿대질이에요? 삿대질이잖아 이게. 제가 그거 팔짱 끼지 마세요. 주민들 앞에 어디서 제가 팔짱 할 줄입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삿대질 네? 당할 정도로 그렇게 처신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삿대질이에요 이게? 삿대질이잖아 이게. 위원장님 지금 사과하기 시작까지는 이게 녹화 녹취했으면 섞었다가 진행했어요. 지금 목소리 터지고 있는데 자, 부부선생님, 불필요한, 이래야 공간 합동 대책반, 저희 군수님이 만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잠깐만요, 저기 한기씩 얘기하세요. 저희, 네. 네. 아, 이거 회의 시작되기 전에 부부선생님 하신 말씀이, 우리는 피해자 주민입니다. 네. 다 말할 권리가 있고, 아, 그래서 네. 참석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네. 뭐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그러면 말씀이 안 되시잖아요. 아, 저거 마땅합니까, 그게? 아니, 어르신들 제가 저 상대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누구를 나가? 불필요한 사람은 아예 정말 제가 부군수님보다 이 회에 더 많이 왔어요. 처음부터 그럼 저 얘기하실 게 없으시면 부군수님이 나가시고 군수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예? 됐습니까? 네. 군수님부터 이 군수님이랑 얘기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기 그 여기 성정리 있잖아. 예예. 네, 네. 성정리뿐만 아니라 홍천군 관내 예, 예? 예. 전주 저기 저 가축분뇨 예, 예. 처리 상황하고 그 다음에 예. 또 오염 지하수 오염 예. 또 그 다음에 오염되는 거 전체 해가지고 저 민관 저기 해가지고 저 뭐 예? NGO 해가지고 저 대책팀을 좀 조사팀을 좀 하나 만들어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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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하고 또 주민 참여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저기 그거 부족하면은 용역을 조사해도 전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용역해가지고 그럼 언제까지 좀 하라고 좀 이번 추경에 그 저기 예산을 요구해라고 해 예산 이번 추경까지 간다면 계속적으로 저 오염만은 계속 방치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네. 돈이 들어가는 건 추경에 아니, 그건 뭐, 지금 그냥, 돈이 들어가는 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럼 일단은 저렇게 일단은 저 조사팀을 빨리 네. 오염을 네. 계속 시키고 있는 저 농장에 대해서는 네. 행정조치로서 영업정지와 글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사해서 뭐 법대로 법대로 했는데 법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 법 아래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법대로 신청을 해요.
모든 환경은 문수님이 총책임자이신 건 맞지만 그 실무자들 그러면 문수님이 실무적으로 책임지시는 거면 실무적으로 책임지시는 분답게 네.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할 수 있는 게 녹취하지 말자 뭐 누구 나가라 그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가시고 군수님 오라고 그러세요? 저를 나가라고 그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회의 주민을 나가라고 말을 하십니까? 부군수님이 네? 네? 그게 말입니까? 목사님이 주민이시니까? 부군수님 월급을 누가 받는 저 누가 주는데 우리 제가 내는 세금 우리 주민들 내는 세금으로 맞지 않습니까? 세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세금. 저 홍천 군민이에요. 아니 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세금 저도 다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얘기하지 마시고 주민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부군수 공직자 얘기 앞서서 주민입니다. 저도 저 여기 오자마자 그러니까 공직자 부군수 밖에 말하면 못하세요. 아니 가니까 봐요. 아니 그 옆에 지역 주민이 네. 군수님을 보기로 하면 뭐 내가 군수님이라 하셨습니까? 그거 뭐 그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거 어쩌죠? 아, 저도 말씀을 아니 군수님 앞에서 제가 부군수님 앞에서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아니자도 안 된 일이고 제가 여기 나와서 이 주민들이 쫙 끝에 농사도 안 짓고 다 중단시켜서 이렇게 오는 원인이 막내 농장에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있습니까? 그 책임이 그 군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책임은 뭐 저기 막내 농장에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까? 안 해결해 주실 겁니까? 제가 해결하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묻고 싶고요. 누가 와서 찍든지 누가 이야기를 하셔서 어떤 분이 오시든지 군청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 돼요. 누가 부군수님을 군수님을 누가 업신여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군청을 믿고 주민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 저도 공직자 입장에서 제가 직통에 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상황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여러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때부터 고생도 하시고 사실 뭐 농사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시니까 벌써 딱 해서 일단 저 잘못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와서 사과할 말씀을 올렸어요. 근데 그때 사과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거를 주민들 편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네. 저기 양쪽을 다 봤을 그러니까. 때는 군청에서 조금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너무 업신여긴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할게요. 부군수님.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 나가라 말라 대상이 아니다는 말씀을 걸어주시고 왜냐 이 문제 자체를 그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도 외부에서 엔지오까지도 포함시켜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라고 얘기를 해봤고 때로는 지금 거꾸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주민이 아니라고 만약에 판단하실 그런 분들을 나가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대화가 꺼졌거나 당신들이 여기 주민들을 선동이라고 했거나 아니면 당신 뭔가 불편하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불편하다. 그런데 당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만만치 않다. 아니, 만만치 않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니면 불편하지 않으면요. 이분들 주민 대책의 일원으로서 저희들한테 와서 서포트해줄 거 부족하면 서포트해주겠어요. 왜 이 일을 사실은 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주민이 문제점을 발굴해 놓고 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에서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못해왔죠. 아니, 못해왔다고 저는 확답 못해주겠습니다. 제가 물론 중간에 왔지만 중간에 오셨으니까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무시하시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오늘 구체 대책회의입니다. 부군수님 이 자리에 와서 부군수님 두 번째 네.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 따지면 첫 번째 자리 공식적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네.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까지 8차 동안 오면서 이 문제 갖고 주민 아닌 사람은 나가라
아는 사람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일단 저 오늘 두 번째인데 두 번째라서 여러 가지 정황하고 얘기 다 들어보고 또 현장도 보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일단 제가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싶은 거는 주민분들하고 계속 풀어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아니 그 잘못되고 옳고 그른 거는 그 목사님 의견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분가 구근수님의 의견만으로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주민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에서 같이 참석 요청을 시켰습니다. 주민이 필요해서. 아니 그리고 저기 저 군수님 그러면 군수님이랑 직접 얘기하면 되겠네요. 부군수님이 도에서 내려와서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네. 이 자리를요 어차피 뭐 부군수님이 한 거 하고 싶은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까지 했던 관행대로 이 대책회의가 언제까지 갈런지 뭐 100차까지 갈런지 50회까지 갈런지 10차에서 끝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또 우리 이 자리까지 그 필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자리에 못 왔던 한두 번의 교수님들도 계세요. 와서 어드바이스 처음 해주시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이런 자리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한두 의견이라도 담겨져서 좋은 안들이 나와준 게 있어서 참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 심에서 받아들여야지 그런 주민들 옆에 또 외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이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닌 간접 피해자 당사자인 분들이 참여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해서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그 인식을 만약에 부모님 담고 계신다면 정말 잘못되신 생각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자체를 이 상태에서 정지시키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똑같은 얘기가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 녹화 하지 마시고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여태까지 계속 촬영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했습니다. 아니 만행은 또 개선시키라고 있는 게 만행 그렇지 옛날에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냐고 시작부터 제대로 좀 우리가 시작부터 이 빨리 만행하는 분이 빨리 부군수님이에요. 그거를 참 답답한 말 하시네 진짜. 부군수님 말씀하신 거를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뭘 인정을 해야 되냐면 사전에 우리 주민위원장하고 인원을 규제를 시켜서 몇 명만 참석해달라. 그래 주시든가. 그러니 다 들어앉았는데, 누굴 나가야 됩니까, 지금? 예? 아니, 제가 주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제가 주민들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부선생님 지금 말씀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자제를 하시고, 빨리 회의 시작합시다. 이거 부부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예. 예. 지금 대리 농장 아직도 얘기했는데요. 예. 우리 늙은이 힘들어요. 예, 우리 늙은이 요가서 얘기하면 뭐 알고 무섭게 할 거예요. 참 내 조카라도 얼마든지 요가서 그 환경을 보고 또 넘다 이거를 할 겁니다. 여기 전문 이렇게 저 위원장님이나 여기 참 이 목사님이나 요가 도와주는 게 무슨 잘못되는 거 있습니까? 아 대한민국 법이 그 잘못된 거는 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또 잘못되면 잘못된 거지. 그걸 안 되면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누구냐고 뭐 폭발을 느끼니까? 당신 애들이? 아니, 우리가 뭐 어르신들을 무시한 적 없습니다. 왜 무시하냐? 그러면 현재 바로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무시해요? 근데 내 때는 애들 뭐 무슨 답변이 뭐 하는 나오는데 뭐예요? 저기 봐, 어르신들. 우리 그냥 부부사님, 그냥 현행대로 해왔던 대로 그냥 진행하시죠. 뭐 그렇게 만약에 못하시겠다면 아니 지금 할 때는 나도 조카의 군대로 가야겠대요. 왜 아닙니까? 국민이면 지금 자가나도 지금 사는 데 와서 얼마든지 이거를 밝힐 수도 있고 또 법에 어떻다는 걸 그거를 밝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왜 누가 먼저 이거라면요 목사님이야 왜 여기 친구를 못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만인한테 적용되는 게 법이지 선생님 주장하시는 건 법이 아니죠. 그게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 와서 아 진짜 부군수님 쓸모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회의를 진행하실 건지 아닌지 제가 말씀하시는 건 쓸모없다라고 무슨 근거로 지금 정확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따지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에 논란이 시작된 게 부군수님 당사자가 지금 논란을 만든 겁니다. 목소리만 키우신다고 이렇게 합리화 목소리 키운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원래 이래요.
우리가 무슨 낯선 말씀하세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 것 같은데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저기 아니. 네? 주민한테 그렇게 저기죠 어르신 얘기하는데 무시하는 저 말꼬리 자르고 쳐다보면서 말소리는 손 이렇게 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기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하지 말면서 본인은 왜 왜 찾고 계시는 건데? 양반이 여기 왔어요. 말을 물을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 양반이 여기 있죠. 저기 있잖아요. 그냥 부분 선생님 입장에서 부분 선생님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상대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나름대로 와서 노력해 주시고 나름대로 도와주신 분들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 동생이 그렇게 회원입니다. 우리 대통령 신청지 후에 늙은이가 와서 또 콧방구도 안 들어가도 이상한 사람이 정답해요. 아니요. 부근 선생님은 부근이 말씀하셨고 주민들은 주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청소자들에 대해서 자격의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 제보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녹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중간에 말씀하셨고 이 부분만큼은 녹취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 녹취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빨리 진행해 주시죠. 우리도 시간도요. 가도 농사 짓고 꽃피우는 분들 매일 이렇게 불러내는 것도 군에서 잘못하는 거죠. 군청서 그 만내 농장을 조사해서 고발 내지는 뭐 조치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찰의 그 고발 내지는 또 그동안에 그 조사해서 조치한 그 내용을 지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고발이 되는지. 요거는 그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저희가 어제 경찰서를 갔다 왔는데요. 네. 경찰서에 이미 조사가 돼서 검찰로 송치가 된대요. 이미 수사는 끝났어요. 우리 경찰서까지. 그러니까 경찰서 얘기는 경찰에서는 조사한 바도 없고 군청에서 넘겨온 서류를 그대로 자기네들은 정사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나왔어요. 검찰의 그 고발 내용이 그 뭘 고발했는지 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아까 집회할 때 보니까는 내용이 다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따로 그 수사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제가 어제 경찰서를 갔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문청에서 저기 내면으로 그 가신 계장님이 해서 올렸는데 저희는 거기다 대해서 더할 조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올렸습니다. TV에다가 돈 10톤 버렸습니다 하는 그 진술서 하나만 그거밖에 안 버렸습니다 하는 것만 올렸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지금 내면으로 가신 분이 자 우리가 고소를 했으니까 그 피의자가 와서 진술을 했으면 요 우리 측에서도 고소하신 측에서도 와가지고 그 계장님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밖에 안 버렸대는데 이렇게 맞습니까? 라는 거를 왜 안 물어봤냐는 그런 지금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고발자의 진술은 하나도 안 받고서는 아니 그건 아니다. 그 서류에 이거는 틀린 얘기다 해서 올리면은 아 그러면 그거를 경찰서 올리면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시 해든지 검찰에 올라가서도 검찰에서 아 피해자 측은 이래고 가해자 측은 이런데 그러면 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안 올라갔으니까 우리 지금 아저씨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예, 제가 갔던 사람이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경찰서를 갔는데 그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 고발 조치가 다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 이제 건의를 해놨는데 그게 지금 지자체에서 고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만큼 주시네. 환경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셨겠지. 그 내력서 좀 한번 우리 보여줄 수 있어요?
고발한 대행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내력서를 보니까 그 과장이 그 내력서도 안 보여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 우리가 전문질로 봤는데 그 본 결과가 제일 심층수 때문에 그랬는데 어? 심층수 그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작업대기에다가 그 뭐 그 연도까지 봤는데 그 내가 기억을 못했는데 몇 년도에 헐수할 수 없어서 심층수를 10톤을 버렸다는 거야. 10톤을 버려 그거 뺏기는 더 없는 거야. 그 내용이 그럼 그 과정을 고발하고 검찰에 올라가 있으니 우리네는 이게 뭐냐고. 에? 우리 주민의 목소리는 여태 반응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지자체에서 반영해서 어? 농장주하고 결탈하는 문제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그런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저 고발한 저 고발당 저 아래 올리는 사람이 저 고발자한테 속여서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문의를 해서 타협을 해서 그렇게 고발을 해야 되는지 나 그게 궁금해요. 전문의 모습들이 아 저가 봤을 때요 부부수님이 나름대로 행정하는 전문가이시고 나름대로 하시니까 그 10톤 받고 그렇게 썩었다고 그걸 뭐 문제 하시겠어요. 나름대로 제조사 주는 그러니까 내가 법원에 가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 볼 것 같아. 고발을 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피해자 말도 안 듣는 거고 가해자 말도 안 듣는 거고 싸이 나셨어요? 그거 잘못 아닙니까? 그거 잘못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그거 잘못이 안 되고 안 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런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기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저걸 다른거고 아니 피해자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자 지금 말도 안 들고 가해자 지금 말도 안 들고 싸이면서 어 이거 맞아 갖다 해 그거를 그런 거 무슨 말인지 나도 해 나도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 언성 좀 낮추시고 그 저기 그 행위 시점이 2012년이라고 하잖아요. 12년도에 있는 거를 우리 직원들이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12년 전에 거기서 얼마를 벗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 누구도 확인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고발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주민이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농장주 간사를 뺏긴 안 되는 거야 지금. 예? 또 이렇게 간사를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주민의 목소리 무시해 버리고 하는 건데 그 주민의 목소리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줘야 돼서 솔직히 말하자. 양자병 일이고 그럼 민주주의가 하나라면 복제지 무슨 지하차가 이렇게 어? 죽음의 목소리 아, 피해자가 아니잖아 운동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복제하고 저게 그래서 김정은이하고 가서 살아 그럼 잠깐만 주민을 무시하지만 누구만 부득이지 그럼 어? 모든 결제 그러니까 내용 안 보고 그냥 결제해요? 아, 내용을 왜 안 봐요 봤으면 뭐가 지금 그게 되냐고 그게 어쩌고 그렇게 아니 저기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던 아니면 우리가 뭐 근거가 없었던 그래서 봤을 때도 야 이건 처음 봤을 때 오염은 심각한데 그걸 우리가 군의 기능이 부족했던 아니 뭐가 능력이 부족했던 간에 참 우리가 진술을 받아보니 참 이렇게 됐구나 라고 그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민들 봤을 때는 자 좋다 뚜렷한 근거와 뭐가 뚜렷한 거 없더라도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상황들 와서 수시로 와서 담당자가 성준하다시피 하면서 들었으면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그러면 식사경이 권한이 없는 분이 되어서 검찰에 대해서 넘어갔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홍초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2012년도 뭐 2011년도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버렸다. 주민들은 2013년도 받고 14년도 받고 15년 17, 올해 17년도 봤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도 반응된 목소리도 없냐가 지금 주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럼 부부님 그때 모르셨으니까 지금 와서 들어보니 야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보안에서 보안에서 주민들 진술 받아볼 거 받아줘보고 그런 것들 참고해서 그 현장이 바로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오래도 버렸다고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오래도 버린 것이 있는 것을
뭘로 증명할까? 그리고 주민들은 말로만 갖고 증명할까? 그 현장이 있어야지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장 보자. 부장님, 그거 서로 반환시키세요. 다시 반환할까 하세요. 반환시키시고, 다시 주민이랑 같이, 에, 조사를 해서 조사 다시 꾸미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논리적으로 저기 안 맞는 게, 그 밑에 저, 중범에서는 지금 똥물 나온다고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아, 안 추웠잖아요. 어차피. 저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안 맞고 뭐야, 안 추웠는데. 그걸 저는 근본적으로 드러내보면 그게 똥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러내서. 아, 두 달 뒤에, 두 달 뒤에 알려고요. 저는. 그치, 바로 알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바로 알 거 같아요. 예, 말씀 잘하셨어, 국민.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런 것이 확인이 됐을 때 그걸 명목으로 해서 고발을 해야지. 어?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똥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 누구는 우리가 도발을 하신 거예요? 그걸 드러낼 때, 입회를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작업한 거는 2012년도에 그, 뭐, 등교를 투기했다. 그러니까! 확인됐기 때문에. 10톤 버는 거를, 10톤 버려가지고 그, 땅 이렇게 썼고, 오염지 알고 있으니까. 뭐, 사람이 먼저지, 돼지가 먼저는 아닙니다. 사람이 동네에서 40년 동이 가깝게 냄새를 막 맡다 너무너무 지치고 지구어서 이 군에나 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면 군에서는 어떠한 추원한 얘기가 있을까 하고 왔는데 늙으니까 말은 할 줄 모르지만 한마디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돼지가 저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 나고 돼지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뜨거운데 거기를 그렇게 저 그래도 주민은 이장 저 군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군수님은 시민을 바라보고 사는데 시민은 어려울 때 군수님 찾아가게 돼 있고 군수님이 아술 때 시민을 찾아오게 돼 있는데 몇 번씩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말을 해도 시민 본 척도 만 척 응? 자기네 말만 말이라고 하고 시민들은 편에서 쉬지는 안 하고 돼지 편에 서가지고서 응? 돼지 진단만 느리고 앉아있는 군청을 뭘 하겠소. 여기 온 시민들 다 그런 애로성이 있고 40년 가깝게 똥냄새를 맡다가 너무너무 지겹고 못 살겠어서 군수님 찾아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서는 이 여러 주민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시민한테 이렇단 저렇단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고 돼지 편에 앉아서 돼지 진단만 느리고 있는 군청을 뭘 하겠소. 그러니까 다시는 뭐 이제는 아주 저 사모보던 보따리 싸가지고 내일서부터 저 만내로 와요. 만내 가서 돼지 농장 한 칸 다 청소해 놓고 기다릴 테니까 이미 돼지 농장 아름다운 돼지 농장이라고 소문나고 써붙였잖아. 그러니까 군수님의 강판 띄어가지고 만내로 사무실 옮겨요. 거기 오면은 응? 아름답고 농장 얼마나 좋아요. 거기 와서 사모보고 10년만 살아요. 10년만. 그러면 우리들의 이 심정을 그때 가서 알고서 왜 그때 우리가 진작 판단을 못 내려줬던가 그 생각할 테니까는 10년만 와서 사무실 옮겨가지고 와서 살아요. 여기 와서 제일 좀 느꼈던 거는 여기에 분명히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계신데 농장 주인은 여기 안 살고 있고 그 피해는 이제 주민들만 받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좀 마음이 아팠고요. 사실 이제 침출수에서 암모니아 성질소 농도가 지금 100이 넘게 나온 것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거고 그게 지하로 이제 스며들었을 때 지하수에 영향을 주고 주민들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직접 땅을 팔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인근 지하수 조사나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그러니까 사실 홍천강까지도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 조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터전으로 이렇게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홍천군 화천면 송정리 만내 농장 관련 피해 주민들은 오늘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홍천군의 환경과 특사경 직원의 기초조사 시 오염 현장의 참혹한 실태와 피해 주민들의 돼지 분뇨 상습 투기 증언을 묵살하고 농장주에 대한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참혹한 분뇨 불법 투기로
오염된 상황을 무시하고 작성된 조서를 토대로 경찰은 또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검찰에서는 현장 답사 수사 및 주민들의 증언을 참고하여 수사하여 주시고 농장주가 제시한 자료들에 대하여도 계좌 추적 및 주인의 여부를 엄중 정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천군 환경과 담당 계장님이 진술조서를, 기초 진술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조서만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기에 이에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수렴되지 않은 이런 진술조서를 절대 수용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개 주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 홍천군 지금 돼지 농장에 대한 조사 실태가 너무 허술해서 목소리를 내려왔습니다. 우리 검찰청에서는 우리 홍천군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 이 돼지 농장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